여기도 번식인 거 나눠야 되고, 저기도 보세요. 엄청 많이 커서 얘네들 다 정리해야 되고, 그쵸? 저 다 이런 입고 했던 것들 너무 많이 포기로 자라서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커버렸구만. 죽을 거 죽고 살 거 살고 다 커버렸어. 자,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는 이 바이올렛 입고지 해놓고 있고, 자, 여기서도 엄청 많이 자란 애들, 자, 번식해서 크는 애들 분리해야 되고, 우리 러시아 바이올렛들 어렵게 구해서 열심히 크고 있는 애들 정리해서 보여줄 거고, 러시아 바이올렛도요 엄청 예뻐요. 이런 꽃들, 얘는 꽃이 막 피다피다 졌네. 오마이갓. 여보쇼, 오, 문인데, 가신 줄 깜짝 놀랐네. 빨개서, 오, 가신 줄 깜짝 놀랐어. 얘도 포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졸리타의 플로리다의 카네이션 포기 엄청 많아진 거 봐라 봐라. 이렇게, 자, 세바스찬 밀스, 얘 이쁘죠? 꽃 필 때마다 이뻐요. 꽃 밑에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네. 얘는 모체라. 그리고 바이올렛들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러시안 바이올렛. 얘네들은 스탠다드형이고. 오, 그리고 또 여기도 바이올렛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제가 바이올렛, 러시아 바이올렛 구대할 때 바이올렛을 뭐로 사지? 스카프만 사지? 근데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사고 싶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못 샀어요. 그래도 엄청 큰 거는 많이 컸죠? 우와, 바이올렛 보면 그냥 기분이가, 어머, 기분이가 좋아요. 소주컵에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분리하고 정리해서 얘네들은 가을에 판매할 거예요. 여기만 있냐? 얘네들은 제 파종이에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식딩이 달아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얘 입고지 했는데, 입고지에서 플로리다의, 아까 플로타의 카네이션 꽃이 다갈다갈 피었어요. 미쳤나봐요. 얘 품종이 좀 그런가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야도 그래요. 먼 뒤 꽃다리에서 이제 입고 전애가 여기서 꽃이 핀다냐? 오, 얘가 그런 게, 두 개만 그런 게 또 있던데. 내가 누구 줬나? 이렇게 러시아 바이올렛들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분업했는데, 아니 이제 그 분리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얘네들 좀 일정 띄어서 입고지하고 꽃 핀 거 보고 가을에 판매할게요. 와우, 저기 큰 것 봐. 와우. 자, see you, bye bye. 안녕.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해둘까요?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바이올렛 볼보르그, 이거는 러시아 말로 돼 있어서 제가 번역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바이올렛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들고 있고 싶었는데 많이 못 구했고요. 지금 한 70, 80 종? 이렇게 조금씩 들고 있는데도 이 녀석들이 번식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올 때 좀 힘들어서. 고급진 러시아 바이올렛. Name is 폴보르그. 폴보르그. 이름이 뭐다고? Here. 폴보르그. 자, 육종가 이름은 모르겠네? 육종가는 모르겠고, 이거 다시 찾아볼게요. 자, 폴보르그. 와우. 미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입장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고 아주 좋고 저 밑에 올라오고 그런데 이 녀석 꽃이 너무 예뻐서 폴보르그 해체할 거야. 해체가 아니고 입자국 딱 떼고 저 밑에 있는 것들 뜯어내주고 삽목을 많이 하죠. 이렇게 예쁜 애들은 이만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엄청 많이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내가 150, 40 박스? 아니 4박스? 13박스 170종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잘못돼갖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우편을 보냈는데 발송이 안 됐어. 순환과 역경을 딛고 폴보르그가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야호! 이쁘지라잉? 반나기 이쁘요. 고급지다. 고급져.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 자,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뒤집었지요. 이렇게. 끝에까지 입장은 안 틀리고. 아주 예, 폴보르그 또 번식한 애들 있어요. 근데 이만큼 자라났던 쟤는 저는 이제 꽃만 확인하고 전부 다 번식 위주라서 이렇게 큰 입장들, 튼튼한 입장들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잘라요? 아, 번식해야죠. 번식시키려고 고생을 하고 이만큼 키웠는데. 자, 폴보르그 이쁘지라. 끝. 엄청 많습니다. 이런 꽃들이 엄청 많습니다. 폴보르그만 있는 거. 세바스찬 빌스, 레드 로즈, 또 세바스찬 빌스의 또 뭐 또 있더라? 아무튼 이름은 제가 잘 러시아 말에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안녕. 폴보르그 해체했습니다. 해체가 아니고 잎사귀를 뜯고 이 꽃들은 이대로 두었습니다. 뿌리도 온전하게 두었고, 근데 제가 이거 해체가 아니고 입장을 뜯다 보니까 요렇게 겉가지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띄어서 줘야 얘가 로제트가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바이올렛 손 안 대고 그냥 막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옆으로 뒤로 막 올라오는데 딱 또 옆에 손이 또 올라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띄어서 이건 꽃은 언젠가 지겠죠 지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꽃도 따주고 그 옆에 이렇게 뺑 초점이 안 맞네. 뺑 돌려서 로제트가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 완전 이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삽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잘 삽목. 뭐 이거는 삽목이 얘들은 입장이 이렇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도 스카프처럼 이 부분을 잘라서 붙여요. 붙인 게 아니고 심어요. 그리고 바이올렛은 여기 입자루 밑에 있죠. 여기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입장이 이거 모체 입장이고요. 여기 새순이 옆에서 빠갈빠갈빠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두 개 꼽아놨는데 불행히도 이름표 분실 꽃필 때까지 대기. 자, 이렇게 입장 여기 하나에 입자루에서 저 밑에서부터 빠갈빠갈 나옵니다. 얘네는 수직으로 심지 않고 비스듬하게 한 30도 정도 기울여서 15도, 30도, 45도까지도 눕히는데 너무 깊게 심으면 저 뿌리 밑에서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스카프가 아니고 이 바이올렛은 이렇게 이 정도로 눕혀서 심어줍니다. 제가 심어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45도 각도로 완전히 눕히지도 않고 이 자루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안 보이니? 이렇게 45도로 저 입자루가 45도로 그러면 입이 완전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쁘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서 입자루
밑에서 입자루 해서 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꽂아놓은 거고, 바이올렛 줘야 할 거. 얘 멀리 있는데 죽은 거 같이 보였거든요. 예. 근데 가까이 보니까 색이 좀 변하기도 했고, 와우, 와우, 와우. 자, 입자루가 꺾였지만 살아있어요. 얘네는 뒷장을 봐야 돼요, 뒷장. 얘를 지금 건드릴 수가 없어서, 손이 한 손이라. 자, 비아이, 흰머리래요. 저도 완전히 백발인데, 아이고, 죽은 애들이 속출합니다. 죽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아까도 빼놨는데, 죽는 애들도 있고, 살아있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나마 유연입니다. 이런 것들은 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배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입장 자체에서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죠. 다살순 없으니까, 이 정도만 살아있어도 엄청 좋은 거죠.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쪽도, 헐, 잠시. 헐, 얘는 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얘 한번 살짝 뽑아볼까요? 자, 근데 뒤태는 아직 살아, 아이, 뒤태도 갔네. 가셨네. 가셨어. 이런 거는 살릴 수 없어요. 입자루가, 모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얘도 물렀네요. 얘네 종이 좀 그러네? 트로피칼? 트로피칼이 몇 개를 꽂아놨는데, 응?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 그럽니다. 응? 짱짱한 애들 꽂아놨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어쩔 수 없지. 트로피칼. 잘 살아라. 엑스 터시도 조금 그렇고, 다시 꼽아야죠. 다시 꼽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때얘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바이올렛 삽목하러 갈게요. 안녕. 오늘 이거 대충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폴보르그가 있네. 디디디디디. 이거 정식해 갖고 줄게. 폴보르그가 있는데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폴보르그 입 이거 재생해. 재사용해야겠다. 뒤쪽으로 났네. 앞쪽으로는 안 나고 뒤쪽으로 났네. 아휴, 오늘도 날씨 더웠겠다. 벌써 이쪽 더워지고 있네. 에어컨 켤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폴보르그가 먼저 뻥꾸가 이만큼 자랐어. 이걸 갖고 왔어야지. 그 폴보르그 잎사귀 줬을 텐데 찾아봐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의 잎꽂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잎꽂이가 아니고 저의 파종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의 파종입니다. 배꼽 다른 애도 있고요. 배꼽이 왔어요. 배꼽이 빨갱이도 있고요. 보라쟁이 햇빛 강타도 있고요. 라벤더 에이크 같이 생긴 애도 있고요. 우와! 종류 많나요? 제 파종이들입니다. 언어는 크세요. 언어는 클게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커져서. 무슨 파종이가 이렇게 초꽃이 다닥다닥 핀다냐. 자, 저 원래 사투리 쓰지 않아요. 저를 사투리 쓰지 않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유튜브만 틀면 자동으로 사투리가 나오는 것이 전라도 것이 맞는가 봐요. 그럼 좋은 시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봐요. 안녕.